때부터 저는 이렇게 인트로를 막 찍고 바로 씻으러 갑니다. 화장실로 바로 가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조유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은 메이크업 위주가 아니라 메이크업 끝나고 제가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아주 풀세팅을 하고 바로 씻고 자요. 제 유튜브 메이크업 영상은 다 그렇게 진행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메이크업 끝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베이스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스테이 인 플레이스 메이크업 SPF 10. 그리고 아무래도 더블웨어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밀착이 확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판에 살짝 덜어서 사용할게요. 저는 여기 좀 덜어가지고 자 피부에 커버를 해볼게요. 그리고 퍼프는 여기 쿠팡에서 산 무더기 퍼프. 제가 퍼프도 검은색 고무줄 마냥 맨날 쓰다 보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마가 완전 여드름 밭이에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랍니다. 에뛰드 그림자 쉐딩 35 제조명 이 컬러를 사용해서요 코 쉐딩을 좀 해줄게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건조해졌다 보니까 파우더링을 좀 빡세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얼굴 라인을 좀 가볍게 음영을 좀 만들어줄게요. 가을 웜 분들은 베이스를 좀 그윽하게 하셔야지 그 색조 메이크업이 좀 더 매력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쉐딩을 조금 안쪽 위주로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또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을 또 한번 만들어주고 또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눈썹 모양도 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좀 청량한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 가을 겨울에는 약간 그윽한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청량파보다는 약간 그윽파랑 더 어울리기 때문에 이미 내 얼굴에 사연이 너무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서 청량할 수가 없어, 깨끗해 보일 수가 없어요. 자, 눈썹은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소프트 브라운 이거를 사용해 줄게요. 오늘 눈썹도 제 원래 눈썹인 아치형 느낌을 그대로 살려줄게요. 극 메이크업은 아치형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제 눈썹 살려줄게요. 여름 봄에는 눈썹이 너무 도톰해버리면 좀 더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을 겨울에는 또 그게 매력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눈썹 끝에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3.5호 사용해서요 눈 뒤쪽에 컬러를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얼룩덜룩한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에뛰드 매트 포뮬라 브로우 마스카라 3호 내추럴 브라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걸로 눈썹 톤을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눈썹이 확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볼 건데요. 정말 가을만을 기다렸다. 제가 가을만 쓰는 이 팔레트 타르트 토스트 팔레트입니다. 저는 그냥 가을 정체성 팔레트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 위에 전체적으로 깔아서 눈두덩을 깨끗하게 일단 돗자리를 깔아줍니다. 눈 아래도 이렇게 슬쩍.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좀 섞어서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쌍꺼풀 라인 살짝 넘어서 쓱쓱쓱 발라주고 자, 저는 이 두 컬러만 섞어볼게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 그윽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꼬리를 빼주고 자, 이렇게 눈두덩에 좀 그윽하게 만들어줬으면 이 컬러랑 이 두 컬러 눈 뒤에 살짝 막아주듯이 그리고 눈 앞에 살짝 막아주듯이 아까 눈두덩에 사용했던 이 브러쉬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경계선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저는 이 컬러를 살짝 사용해서 중앙에 살짝 포인트를 주어서 그리고 텁텁해 보이는 지금 색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밝은 이 컬러를 살짝 묻혀서 눈 중앙에 한 번 더 포인트.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이 두 컬러 섞어서 귀 아래에 삼각존을 채워주면서 남은 양으로 눈 아래에 세미 스모키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이 컬러 살짝 묻혀서 조금 더 음영감을 줄게요. 그리고 저는 삼각존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6호 소프트 브라운 살짝 그 위에 덧대서 조금 더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브러쉬를 들고 와서 경계선을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슬쩍 찝어줄게요. 자, 그리고 오늘 라이너는 TLTC 원샷 듀얼 라이너 2호 초코 브라운이 이걸 사용해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을 또 채워주고, 자, 그리고 이 펜슬 라이너 지금 제가 뚜껑을 제대로 못 닫아가지고 이렇게 새버렸어요. 제가 항상 이렇거든요. 칠칠 맞아가지고. 오늘은 라이너를 길게 안 뺄 거예요. 좀 짧게 뺄 건데, 짧게 빼주면서 오늘은 살짝 올려서 그릴게요. 그리고 오늘 뭔가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더 가도 좋을 것 같아서 눈 아래쪽에 좀 전체적으로 살짝만 칠할게요. 이 컬러를 살짝만, 다시 한 번 더. 자, 그리고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자, 언더에도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한 번 더 줄게요. 뭉쳐도 예쁠 것 같아요. 뭔가 거친 느낌. 이것도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속눈썹 위에 그냥 막 거칠게. 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렌즈는 좀 밝은 브라운 컬러를 껴줬어요. 요거는 오렌지 프렌치 골드 3콘 헤이즐 컬러거든요, 요거. 자,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립을 발라주고 컬러를 잡아볼게요. 나스 에어 매트 울트라 립 틴트 무스 뮤즈인가? 네, 요 컬러입니다. 살짝 요런 느낌의 립이거든요. 제 입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좀 깔아볼게요. 자, 그리고 스틱 쉐딩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오버립을 해줄게요.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요거 샬롯 틸버리 베리 빅토리아 요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브러쉬 대신에 스틱 쉐딩으로 립 라인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약간 조금 더 딥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맥에 요 컬러를 들고 왔어요. 딱 살짝 좀 채도가 더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자, 요렇게. 그리고 블러셔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섞어가지고 그냥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응. 요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 어떨까. 블러셔 컬러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그리고 오늘 뭔가 살짝 주근깨를 좀 표현을 해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살짝 해볼까요? 아, 그리고 뭔가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캐트리스 하이 글로우 미네랄 하이라이팅 파우더입니다. 저는 그냥 손으로 코 쪽에 지금 좀 음영이 져 있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좀 피부톤을 조금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코끝에도 살짝, 그리고 인중에도 포인트 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앞에도 살짝 줘볼게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마 광이 살짝 돌아서 요거 투페이스드 루스 파우더를 사용해서요. 지금 이마 광만 살짝 죽여줄게요. 저는 팔자도 이렇게 좀 죽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저는 조명을 그냥 다 꺼버렸어요. 조명을 다 꺼야지 오늘은 제가 원하는 무드의 메이크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야, 이거를 참고해주세요. 이게 최대한 가깝거든요. 아, 조명 저거 오늘 안 도와주네. 응.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메이크업을 다 이제 문쩍하고 난리를 막 치고 이제 바로 씻으러 가거든요. 예. 바로 씻으러 갈게요, 여러분. 난 여기서 바로 씻어. 그리고 바로 자야 돼요. 응. 그래서 저의 클렌징 루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오늘 클렌징 루틴이니까 이거 좀 깜찍한 거. 제가 세안하면서 한 번도 약간 볼주기식으로 헤어밴드를 좀 하겠습니다. 렌즈 빼기 전에 항상 뭐든지 얼굴에 손대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클렌징 제일 첫 번째, 렌즈 빼주기. 이렇게. 그리고 제가 원래 데일리 메이크업은 이것보다 훨씬 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클렌징 오일로 그냥 한 번에 다 끝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눈 화장이 좀 많이 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무버로 눈과 입술을 좀 깨끗하게 지워주는 편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 10초 동안 기다릴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좀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도 막 워터프루프 막 이런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무버로 일단 먼저 지워줍니다. 눈화장도 진짜 간단하게 했을 때는 리무버 거의 사용 안 해요. 간단하게 지워주고 입술도 간단하게, 눈썹도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머지를 쫙 지워줄 건데요. 제가 또 파데 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밀착이 되는 더블 웨어를 사용해줬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클렌징 워터로는 소용이 없어요. 세정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 피부 위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선크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이 들어갔을 때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제대로 지워주는 편이거든요. 또 그런 제품들은 또 오일의 피그먼트를 분산시켜 놓은 제형이라서 오일을 잘 지워낼 수 있는 클렌징 오일과 같은 그런 클렌징 제품으로 이중 세안을 해줘야지 완벽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을 제대로 클렌징하지 않고 계속 피부에 쌓이게 되면 당연히 노폐물들이 막 쌓이면서 결국엔 또 피부 트러블이 또 이렇게 확 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색조 메이크업을 항상 이렇게 탁 하다 보니까 저는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클렌징도 정말 열심히 해주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클렌징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프리메라에서 정말 기깔나는 클렌징 오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분명히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하시고 조금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특히 뭐 민감성 피부 분들이라든지 또 지성 피부 분들은 오일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프리메라. 네, 프리메라에서 이렇게 오일이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 2-in-1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요거 하나로 메이크업도 지우고 폼 클렌징까지 그냥 하나로 끝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귀차니즘은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빨리 끝내가지고 그냥 빨리 자고 싶거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거 진짜 제가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일부러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남겨놓고 지금 다시 또 새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무조건 이중 세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클렌징 오일이기 때문에 오일 잔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잔여감을 씻어내주기 위해서 또 이중 세안, 폼 클렌징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는데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진짜 사용해보면 알거든요. 오일 잔여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나는 클렌징 오일을 써서 피부가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클렌징 오일은 깨끗하게 피부 위에 남아있는 높은 함량의 그 오일을 제대로 씻겨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씻겨나니까 피부 위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중 세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클렌징 오일을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프리메라가 그거를 깼어요. 이거 하나 그냥 다 끝내면 되는 우리 그 어려운 뭐 유화 과정 뭐 또 뭐 이중 세안 이런 과정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요거를 사용하고 이제 다 이제 클렌징이 끝나고 이제 다 씻겨내면 또 마무리감이 또 촉촉 굉장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전에 프리메라 필링 젤로 먼저 영업을 했잖아요. 필링 젤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막 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와, 촉촉하다. 왜 이제서야 알았냐? 이러면서 이제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난 이것도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클렌징 오일 중에서 원탑이다. 당연히 2-in-1 클렌징으로서 다양한 기술력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은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바이오 흡착 뭐 저쪽 이거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일 모로코산 유기농 전압착 아르간 오일입니다. 일단 오일부터가 모로코산입니다. 그것만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아니 진짜 이거 하나로 다 지워진다고?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씻고 바로 이렇게 패드로 바로 피부 닦아내가지고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원테이크 이제 하나 배웠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뚜껑 열고 닫기가 그냥 뚜껑을 열고
닫고 딱 이렇게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리했어. 그래서 일단 손이 계속 갔어요. 자, 저는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아, 세번 정도. 저는 얼굴이 약간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세 번, 네번 정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두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묻혀서요.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오늘 베이스 뭐 사용했죠? 더블웨어 사용했어요, 더블웨어. 자, 이렇게 약간 그냥 간단하게 롤링을 해줍니다. 롤링을 해주고, 여기서 프리메라 오일 투폼은 뭐가 다르냐면, 자, 물을 묻혀주세요. 자,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주세요. 거품이 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보시면, 자, 이렇게 거품이 나거든요? 거품을 이때 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 폼클렌징 역할을 할 거거든요? 자, 거품을 만들어서 이걸로 다시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해줍니다. 나는 오늘 색조 메이크업을 좀더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물을 묻혀서 거품을 만들어줘. 거품. 이렇게. 그리고 코 옆에 베이스가 잘 끼잖아요. 이렇게 또 마사지 해주고. 씻어줄게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씻었어요. 자, 그냥 이렇게, 일단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씻겨졌죠? 나 이거 너무 신기해. 미쳤어. 이코 앞에 베이스 끼임도 없고,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자, 원테이크, 원테이크. 닦고. 자, 여러분, 바로 패드 보여드릴게요. 바로 패드로. 자, 이렇게 지금 깨끗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자, 제가 닦아볼게요. 막 닦아. 여러분, 보이세요? 더 닦아볼게요. 코 옆에랑. 여기, 특히 여기 진짜 베이스 잘 끼거든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하나도 제가 이 정도까지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품력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겨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이중 세안이 필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중 세안을 해버리면 일단 자극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이나 이렇게 막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전또 수부지다 보니까 속건조가 더 심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촉촉하거든요? 그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냥 요거 파우치 하나 요거 들고 다녔거든요. 바폰 클렌지, 뭐 클렌징 오일 뭐 여러 개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요거 하나. 프리메라 선생님들이 저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 주신 게, 지성 트러블 피부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기 좋다, 괜찮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저는 진짜 혁명이라고 느낀 게, 이중 세안을 안 해도 된다는 거에 저는 역대급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솔직히 진짜 시중에 이렇게 뭐 오일 투폼 해가지고 뭐한 번에 씻겨내는 제품 많거든요? 근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클렌징에도 정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색조 메이크업 진짜 잘 지워줘야 했기 때문에, 안 써본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 전부 다 오일리하게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대놓고 말씀드렸다. 내가 써본 게 있으니까. 아, 이제 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나 이제 할 만큼 다한것 같아.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신박한 거, 기깔나는 거 제가 또 깜빡했네요.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마법이야, 마법. 얼굴에 물을 묻혀서 또 이거를 꺼내요. 아침에 클렌징 오일을? 무슨 일이야 할수 있지만, 제가 진짜 보세요. 한두 정도 펌프질 해서 물을 살짝 묻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기술일까? 그러면 젤 클렌저로 변신이 돼요. 이렇게 사용하면 그냥 클렌징 오일이 아닌 젤 클렌저가 되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아침에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설땡수의 그젤 클렌저 느낌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렇게 다쓸 수밖에 없어요. 이리저리 막 사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 똑같이 그냥 젤 클렌저로 세수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보라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또 촉촉하게 또 아침 세안을 저는 요 클렌징 오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기획전 빠질 수가 없죠.
있죠. 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네이버 쇼핑 페스티벌 기획전이 열리는데요. 제가 오늘 열심히 영업했던 퍼펙트 오일 투품 클렌저 요거를 구입하신 분들은 15%나 할인 가격으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시상 크림까지 선물로 주시고 또 마스크까지 3매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딱 일주일 동안만 기획전이 열리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